자체 지으세요. 아이들은 보리밭길을 할 때 처음 이곳에 보리밭, 왔다는데요. 보리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아이들. 특히나 이것을 좋아한다는 해남의 골프스타 종민이. 막내 종민이의 골프채는 바로 호미. 이 호미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골프공이라도 문제 없다나 뭐라나. 없잖아 말봐요. 20살에 뻗던 거? 시골에 와서 농사도 짓고 자식도 이렇게 많이 낳고 행복해요.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자연에서 오랫동안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추억을 만든 가족. 5, 4, 3, 2, 1 웃자. 만나서 참 즐거웠습니다. 나는 자연에 산다. 전 각종 김치를 좋아하는데 민들레 김치 무슨 맛일까? 이 쌉싸래하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러게요. 그 보리밭에서 골프도 치시고 항상 웃고 지내시는데 늘 건강하게 웃으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가서 중간에 보니까 예, 민들레 전에 민들레 꽃을 그냥 넣어서 이렇게 부치셨는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민들레 꽃을 먹는 시기가 정해져 그렇죠. 있다고 하니까요. 집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. 네, 새새는 네. 네, 보통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잠시 후 2부에는 최고다 이순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주원 씨와의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시만 채널 고정해주세요.